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기 에피소드 2학사 저자이신 이재담 울산이대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을 모시고 그 무서운, 위대한, 이상한 이학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는 그 217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그 감염자만 지금 1,000만이 이제 넘어섰고 사망자가 50만이 넘어섰는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그 이학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한번 일단 간단하게 시작하는 걸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제 요즘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이런 걸 알면 좋은가 하는 거를 뭐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과거를 돌이켜봄으로써 뭔가 좀 교훈을 얻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인류가 뭐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의학의 역사도 이런 병이 돌 때 의학의 역사를 알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인명을 좀 더 구하고 뭐 사회생활도 좀 더 나아지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의사뿐 아니라 의학생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런 거를 알아두면 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도 한 꼭지를 결국은 추가를 하게 됐죠. 이건 4월 중순이라서 아직 그 이제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되리라고 예측은 했었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이 옛날 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이런 거를 돌이킬 여유도 없을 겁니다. 지금 아마도 거의 하루하루가 뭐 전쟁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직 그 안정된 상태인데 더 이 유럽이나 이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런 병이 크게 유행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거를 과거의 경험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얼마나 큰 피해가 올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뭐 천여지 유행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썼었죠. 그런 다음에 가장 비슷한 게 이제 뭐 중세 패스트라든가 다음에 이제 1918년에 인플루엔자 유행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대조해 가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좀 얻으면서 그러면 이게 역시 마스크를 하는 게 좋겠다든가 이런 거가 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제 이 기회에 또 책을 내주신 그 사이언스 북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하면서 그 스페인 독감 관련해서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사진도 찾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당시 사진에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써라 사람들 그런 내용들이 포스터로 다 당시 포스터로 다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별로 안 지켜지고 막 항의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인류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힘들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극복될 병이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매독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매독이 처음에는 굉장히 급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거든요. 그리고 뭐 거의 뭐 유럽 인구의 막 몇십 퍼센트가 다 매독 환자일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한 50년 지나면 그냥 만성병으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뭐 바이러스나 이런 위생물들도 이 숙주가 인간이 오래 살아야지만 자기네가 계속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환자를 죽여버리면 자기는 손해니까. 그러니까 많은 전파를 못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번 코로나도 결국은 뭐 지금 당장 우리는 힘들지만 한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지나가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인플루엔자라든가 뭐 감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만성화되면서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1번 책에서 그 코로나 설명하실 때 이제 그 집단 면역이 먼저일지 아니면 이제 백신이 먼저일지 그때 인류의 지성을 시험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교수님께서 좀 낙관적 집단 면역이 나중이긴 하지만 꼭 일어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는 힘들지만
우리 손주 세대 정도, 손주들이 한 5, 6, 7살쯤 됐을 때는 뭐 크게 이제 이런 걱정, 대신에 이제 땀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얘기로는 이 세계가 이게 유통이 막 되고 서로 이제 소통이 너무 되는 바람에 어디에 숨어있던 그런 아주 독한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게 앞으로는 한 3년마다 하나씩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뭐 어떻게 보면 뭐 운이라고나 해야 될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제 생각은 인류가 싹 다 죽어버리는 무슨 그런 바이러스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책의 시작이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같은 데서 이제 면제용 글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맨 처음 이 글을 면제하게 된 경위가 조금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경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서울의대를 졸업을 하고 외과 인턴하고 1년 차를 하다가 그만두고 군의관으로 이제 저기 저 탱크 부대에 가서 3년을 지내고 그다음에 일본에 갔어요. 미국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으면 의사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의사 면허를 다시 따고 내과하고 생화차도 그 의사 면허를 다시 따신다는 거면은 그쪽에서 시험을 그럼 다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양계국 면허 다 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퇴직하면 일본 간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일본 시험이 더 어렵지 않나요? 약간 어려웠어요. 근데 뭐 그때는 이미 내가 임상 경험이 5년 이상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시험이 쉬웠죠. 저한테는 말이 어려웠죠.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틀렸죠. 근데 이제 그래서 돌아왔는데 올 때는 이제 생화 교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울산의대 약산병원에. 그래서 생화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선배님이, 지금 울산대 총장하신 이철 교수님이, 이 자기가 역사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 네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이거는 전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화학은 관두고 이제 의학의 역사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로 바뀌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거 너무 기본이 없으니까 나를 좀 유학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바드에 이제 보내줘서 거기 가서 이제 자료를 엄청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거의 이제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제 의료계 신문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하나 써달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료계 쪽 신문이 맨 처음에 시작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의학의 역사에 관해서도 아니고 그냥 의료계 전반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저 그때 뭐 황무석 사건도 나오고 뭐 이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논문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좀 쓰고, 그 다음에 의사들 촌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좀 썼다가 욕을 왕창 먹고요. 전 서울시내 의사들한테 다 욕 먹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문화일보에서 이제 이런 의학의 역사 칼럼 같은 걸 좀 써주나, 연재를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문화일보가 왜 현대 중공업계 그래서 이것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개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자가 이제 문화일보로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이 기회에 나도 관두자고 관뒀더니 조선일보에서 또 와가지고 이 조선일보에서 좀 하면 좋겠다. 주간년이죠. 그 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이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투덜투덜하면서 또 한 밀린 거 두 살, 두 달째 석 달째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얘네들은 그랬더니 그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조선일보에는 돈을 한 달에 뭐 70만 원, 100만 원 내고 연재하겠다는 놈들도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이제 KBS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제 아침 9시 뭐 때쯤에 뭐 이렇게 한 꼭지가 이제 의학의 역사에 관한 걸 하겠다고, 우리 여자 PD였는데 연락이 와서
그걸 해봤는데 방송도 처음이라서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게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전화 대기를 하든지 직접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6개월 하다가 이제 반두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또 이제 그러고 좀 놀았는데 MBC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녹화로 하니 녹음인가? 녹음으로 할 테니 이제 한 달치를 한 번에 와서 4개, 5개 해놓고 가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녹음을 예, 예. 그래서 이제 하기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게 한 2-3년 끌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위대한 의학사에 주로 이제 그러니까 들어간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무서운 의학사나 이상한 의학사는 좀 이제 신문에 연재됐던 그 좀 그러니까 독자들이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 재미있는 그런 거고 이 위대한 의학사는 의사들이 보면 아 이게 이런 수술이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라든가 뭐 이런 이론은 이런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런 쪽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시절에는 이렇게 이학사를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거의 유일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뭐 그런 선생들이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연세대학하고 서울대학에서 주로 의학사를 전공하신 선생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제중원이 뭐 우리 거다 님의 거다 뭐 이런 거를 주로 전공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반 독자들이 알아야 될 만한 뭐 상식적인 얘기 이런 거는 또 다른 선생님들이 몇 분이 이제 책을 뭐 단행본을 내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랄까 우리처럼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논문을 찾아서 뭐 이렇게 쓴 책은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내용이 많은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문에서 연재하실 거예요. 네, 네. 마감이 거리에서 그런 때 뭐 힘드셨던 에피소드. 아, 항상 힘들죠. 네. 그거는 뭐, 뭐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일주일에 한 개 쓰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2주에 하나 쓰기도 만만치 않은데 일주일에 하나 되게 어렵고요. 나중에는 석 달에 하나. 석 달에 하나 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주간 연재에서 계속 연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 연재는 뭐 여기서 요 신문 요 끝나면 이제 좀 놀다가 또 다른 신문에서 조선일보에서 또 하다가 놀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 병원 아산병원 병원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매주 보름마다 하신다거나 뭐 그거를 이제 하라는데 처음 해보니까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산 재단에서 나오는 기간지가 있어요. 1년에 4번 나오는 이거라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석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하려면 일단 제목을 잡아요. 제목을 잡은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서치를 무슨 논문 이런 걸 찾잖아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또 그게 없을 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제가 하버드 그 저 슈타인웨이인가? 아니다. 그 와이드너 도서관이 있고 의과대학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의과대학 도서관에 가서 한 달 내내 그 복사를 해가지고 온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교 경쟁력 이런 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제가 이제 많았던 게 강점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거꾸로 그런 자료가 다 이제 필요 없고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저게 되니까 검색이 되니까 요새는 오히려 더 쓰기 쉬워졌죠. 근데 옛날에는 참 그게 내가 쓰면서도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연대가 다를 수가 있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미묘한 그러니까 차이가 예. 있을 수 있는 거 예. 어느 게 예. 맞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저 차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그 처음으로 뭐 세균 감염 같은 개념을 뭐 만들었다는 그 헝가리 의사 있잖아요. 젠델바이스. 그 사람이 뭐 저 시체 해부를 하다가 뭐 칼에 찔려서 뭐 감염이 돼서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처음에 돼 있었다고요. 모든 책에. 그 왕년에 모든 그 미국 책에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십몇 년 전에 헝가리에서 그 사람의 그 관을 열고 이
두개골을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두개골 골절로 죽은 거예요. 두개골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방맹이로 맞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타에 의한 죽음으로 결론이 나중에 났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아직도 감염의 뭐 희생자들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줄을 달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이 저 사이언스 북스의 이제 저 실력이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서들인가요? 중세 시대의 막 책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뭐 1900년쯤에 진 책도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척박하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울산의대 학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입생을 뽑는 이제 면접시험 보러 이제 학생과 학병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갔는데 저는 면접관은 아닌데 어떤 그 학부형이 제가 그 신문에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나간 뭐가 있어 꼭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는 이런 글을 우리 아들이 보고 이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게 저 선생님이 울산의대 그 교수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아산병원이 울산의대 뭐 이런 걸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난다는 게 참 효과가 또 있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뭐 학생들한테 이걸 보니까 나도 좀 뭐 위대해져야 되겠다. 이상하거나 무서워지면 안 되겠죠. 위대한 역사에 남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책 낸 사람으로서야 뭐 참 다행하고 좋은 일이죠. 그 에피소드 이야기 세 번의 시작을 보면 지금 네. 전부 교수님께서 네. 위대한 이학 연구자들과 그들과 함께 이학 발전에 기여했던 모든 환자들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책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전달하시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현대 의학이 그 옛날에 훌륭한 의사들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 해서 발전해 온 거는 맞지만 그 과정에서 그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된 뭐 처방을 받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환자들도 무수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써있지만 뭐 1865년 전까지는 오히려 의사가 환자를 도우기는커녕 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이상한 의학사의 뭐 그 바로 뒤에 보면 위대한 의사가 위대한 장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 항상 그 환자의 희생이 근간에 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꼭 한번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 이 의학 발전이 의사들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도움을 준 환자들이 무수히 있었기 때문에 또 희생당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의료가 그리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 회장님은 이 읽으시면서 어떤 게 뭐 재밌었어요? 제일 그 재밌었던 점도 있지만 좀 감명을 받은 부분이 그러니까 위대한 약사 중에서 독일 병리학자 루돌프 피로가 그 2회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데 예, 예. 그 이분이 병리학 관점에서도 많은 업적을 가졌지만 특히 이분은 이제 그 이학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예. 통해서 이제 그렇죠. 사회와 이학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이제 정말로 이학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정말 바꾸는 데도 헌신하셨던 분이라는 게 되게 머리에 남았어요. 네. 가슴에 남았어요. 피로는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읽으면 다 나오지만 그 말씀하신 거 플러스 막 그 내용을 보면은 고고학자로도 유명하죠. 근데 그 이제 그걸 인류학이라 그러는데 그 저 실리만이라는 사람이 저 트로이의 그 보물 찾으러 갔을 때 그 실리만이 독일에서 이민 간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피로하고 되게 친했기 때문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발굴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쓴 피로가 쓴 고고학 논문이 천 몇백 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게 뭐 짧은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사람이 논문을 1,000개 넘게 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도 안 잤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 사회 전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아픈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 아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주로 강조한 게 나라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해야 되고 위생 개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책에 써 있을 겁니다만은 그 베를린의 하수 시설이라든가 학교 급식 문제라든가 뭐 간호학교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든 사람으로서는 업적이 있지만 독일의 수상이 돼서 뭐 큰 뭐 유럽 전체를 이런 꿈은 이제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무슨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대 보통 사람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면서 평생을 산다는 거는 아주 참 그러면서 그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또 이 책을 편집하면서 재밌었던 게 그 피로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넣었는데 그 프리드리히 황태잖아. 네, 네. 그 피로가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근데 또 이 책 3부작 중에 다른데 보면은 피로가 네. 네, 프리드리히 황태자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거기 네. 이료진의 또 네, 피로. 네. 그게 그러니까 또 그 에피소드에 나온 다른 이사 얘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책 선정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 권을 읽으면은 그냥 재미로 지나가는데 세 권을 다 읽으면 이게 연결이 되면서 개념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의사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에 관해서 줄거리를 잡는 거는 위대한 의학사지만 이게 좀 너무 좀 정통파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이제 제대로 된 연구자들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 이상한하고 무서우니 이제 보충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아,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 뭐 이런 게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자꾸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 읽고 나면 세 개 다 읽고 나면 아 이게 이놈이 이랬고 이놈은 이랬고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이런 사이고 이런 게 이제 쭉 연결이 되죠. 이게 거의 유럽의 역사잖아요. 대개는 그러니까 최근 현대에 와서 이제 미국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유럽은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서로 친척일 수도 있고 뭐 제자가 되고 뭐 선생님이고 친구고 뭐 이런 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세 개를 다 읽으면 그게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이게 한 에피소드의 분량이 두세 쪽 정도여서 또 이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펼쳐 읽어도 그냥 재밌게 네, 제가 이제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어떤 책이냐 그래서 아 이거는 지하철에서 읽거나 화장실에서 읽으면 딱 맞다 이게 뭐 이렇게 밤새고 뭐 이거 계속 뭐 이게 어디까지 읽었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책이라서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교수님 긴 시간 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이나 뭐 이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 독자 여러분들께는요. 이 책을 읽으면 의사들이나 의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눈에 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뭐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영감을 얻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의과대학이나 뭐 의과대학에 들어오고 싶다는 학생들 또 지금 의사 전공이 뭐 이런 것 이런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다. 좀 환자 전체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칠 수 있게 해보겠다든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요새 이제 환자 보느라고 바쁘고 지쳐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학생들도 처음에 의과대학 들어올 때는 그런 마음과 기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뭐 외우는 거 너무 많고 뭐 시험 맨날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외국에 보면 이 역사의 사람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과대 학생인데 어떤 환자가 자기가 실습된 본 환자가 죽어요. 선배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방법이 없구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 위대한 어떤 의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그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거기다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뭐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생을 10명 가르치고 100명 가르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인류를 위해서 못 가본 길을 개척해내는 그런 의사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한번 보고 그런 선배들을 여기에 나온 사람들도 꼭 그 당시에 환영받던 사람들만은 아니었을 그다음에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었을 그런 선배들이 무수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의대 들어온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인생을 걸고 뭘 하면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때로는 무시무시한 시행착오가 있기도 하고 엉망인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네. 이제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목표를 위해서 이제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